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밤늦게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LS 네트워크. LS 네트워크. 오늘 LS 거 또 보네요. 자, 매수가랑 비중은요? 5,250원에 15%예요. 예. 5,250원. 지금은 이제 앞자리가 4,000원대로 좀 내려와 있는데, 사셨던 게 좀 최근이세요? 한 열흘 남지나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때 한번 이렇게 올라갈 때 사셨고, 이제 그 이후로 좀 내려온 거네요. 그때 네. 사갖고 올라갔는데 예, 6,000원 벌려다가 못 팔았어요. 아이고. 오히려 이제 전에 들어가셨다가 그 놓친 타이밍이 되고 놓친. 예. 그러니까 아쉬우시겠어요. 김영은 전문가님하고 같이 하게 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잘하신 그, 분하고 합동하시니까. 아 그래요. 그렇죠. 실제로 네, 아주 합동합니다. 예. 빨리 연결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영은 전문가는 바로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이야기 나눠 보세요. 네네. 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일단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제가 보는 관점 내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 네네.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일단은 LS 전선, 그러니까 최근에 LS 그룹이 상당히 좋은 이야기가 최근에 이제 하나 나왔었죠. 뭐였냐면, LS 전선이 이제 이 턴키 프로젝트 관리 국제 인증을 확보를 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국제 인증을 확보한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딱 이 두 개 기업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LS 전선이 된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이 LS 그룹이 이렇게 이제 이 인증을 받고 그러면서 지금 또 계속해서 이 인프라 확대에 따라서 전 세계적 인프라 확대 기조에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수주권들을 늘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LS 전선 이 그룹이 전체적으로 이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LS 전선이나 뭐 LS 전선 아시아 뭐 이런 종목들 뭐 지금 이제 한번 상승이 나왔었는데 LS 네트워크는 결국에는 이제 같이 상승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라고 하면 LS 네트워크가 이제 LS 그룹 내에서 이제 뭘 하냐 브랜드 사업하고 그 다음에 유통 사업 임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프로스펙스 브랜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이제 뭐 신발이나 뭐 의류 이러한 용품들을 이제 이 유통을 하는 그런 이제 사업을 주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LS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살아있는 종목이 무엇이냐 지금 현재 이슈에 따라서 살아있는 종목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많이 있는데 지금 일단 살아있는 종목은 저는 LS 전선 아시아 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되면 LX 전선 아시아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수급이 그래도 저점구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봐도 좋을 만한 위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LS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은 달라요. 어떠한 상황이냐라고 하면 같이 그나마 이제 상승이 나온 종목인데 LS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이 한 차례 좀 강하게 나와버렸습니다. 강하게 나온 상황에서 지금 이제 기대를 할 만한 건 LS 전선 아시아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LS 네트워크까지 같이 끌고 가는 그림을 저는 기대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 차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때에는 단가가 얼마가 되든 저는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라고 하면 이 기업이 좋아서 상승이 나온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룹 내의 호재로 인해서 같이 올라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무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점 구간이 약 한 4,300원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구간을 저점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 구간 이탈하면 정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게 되면 오늘 살짝 상승이 나오기는 했는데 딱 4,900원, 5,000원 이 구간에 부딪혀서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윗꼬리를 그렸습니다. 매물대가 조금은 형성이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는 5,000원 말씀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5,600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오늘 5,000원에 대놨다가 안 가더라고요. 그렇죠. 매물대가 형성이 돼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지금 다시 기대를 할 건 LS 전선 아시아가 같이 끌고 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LS 전선 아시아까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LS 전선 아시아가 급등이 혹시나 나온다. 그러면 LS 네트워크도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5,000원에 매물대가 한번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 나오는데 5,000원 못 들어준다? 오늘처럼? 그러면 그때에는 5,000원 구간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 구간 뚫어준다라고 하면 5,000원 후반대까지 보셔도 된다라는 점까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저 손에 보고라도 팔 수 있는 가격을 좀 팔았으면 좋겠어요. 손절가? 일단 지금은 조금 더 보시고 말씀드렸듯이 4,300원 구간에서 바닥을 잡아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400원 구간을 저점으로 보시고 이 구간 이탈하면 정리 지켜주면은 어쨌든 LS 전선 아시아랑 LS 네트워크스 그러니까 LS 그룹에서 같이 상승 나온 종목이 딱 이 두 종목밖에 없어요. LS 전선 아시아가 대장이고 지금 이 종목이 같이 따라가는 그림이니까 LS 전선 아시아가 가면 또 같이 갈 수 있겠구나. 아직까지는 또 이 갈 만한 모멘텀 자체는 남아 있으니까 저점 지켜주는 한 저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된다 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LS 전선 아시아 같이 보라고 했는데 오늘 네. 방송에서 그 종목 진단 해드렸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LS 네트워크스에 좀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래량을 보니까 조금 갈 것 같았는데 안 가고 갈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거래량도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는군요. 네. 아쉬움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한번 그 체크해드린 가격 라인 뚫고 가는지 한번 잘 확인하시면서 수익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개인만 팔지. 아 그랬구나. 수급이 이렇게 하고 있어서 조금 하고 좀 손절을 하더라도 조금 5천원만 벌려고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대응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